한국의 영진 구론산 다몬드. 새해 복돼지 많이 받으세요. 복돼지? 신선하고 건강한 국산돼지 한돈. 설날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돼지 한돈을 선물하세요. 아, 국산돼지 수제염 선물세트, 신선육 선물세트. 복 가득 국산돼지 한돈. 문의 1670-6787. 안녕하세요. 겨울을 사랑하는 남자 주원입니다. 왜냐고요? 제 곁에 마운티아가 있기 때문이죠. 입어보시기 전까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운티아 마운티아 하는지. 마운티아와 함께라면 추운 겨울도 즐거워집니다. 산이 만든 아우터 마운티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운 시간 사이에 귀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니까 귀청뿐이야 우리 사이 최고의 순간 귀청치 맛으로 세상을 열다 1577-1991 귀청치킨. 뭐? 아무리 다이렉트라도 애니카래 그렇게 저렴하다는 게 말이 돼? 마부장님은 애니카 다이렉트는 비싸다고 곧 오해하고 계셨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저렴한지 바로 아실 텐데. 들어와 보세요. 참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뵙죠. 가입 시 이상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진우션 정용화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진우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우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화 씨도. 네, 안녕하세요. 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에 돌풍에 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네네. 우리 진우션을 컬투쇼에 같이 완전체로 모실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저희도요. 네. 어, 저희도 그래도, 다시 활동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 진우가 이렇게 키가 큰 줄 몰랐습니다. 많이 자랐나 봐요. 네, 그 사이에 잘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어, 성장 활동을 하셨나 봐요. 방송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 10년 만에 아, 1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번 활동이? 네네. 야, 아니, 11년 만이죠. 앨범을 이번에 또 두 분이 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언제 네, 준비하려고요. 아직 뭐 앨범, 음악 이제 녹음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네. 구체적으로 곡이 완전 한 곡이 나와야. 그렇죠, 뭐 그렇죠.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 뭐 녹음을 시작한 건 아니라서요. 예, 예. 올해 안에. 예. 네, 진우션. 그러니까 어쨌든 션은 뭐 사회복지사라는 말도 듣고 있고요. 네. 저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기부 엔터테이너, 뭐 기부 테이너 있단 네. 말도 듣고. 봉사 테이너라고. 네, 봉사 테이너. 예. 어, 사회 활동. 네, 활동. 저희끼리 션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션사. 예. 네. 천사와 합쳐서 션사라고 부르는데. 어. 아니 취인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연쇄 봉사자는 뭐야? 연쇄적으로 봉사를 한다. 예. 연사 다단계. 봉사 다단계. 뭐, 어떻게 지냈어요, 진우 씨? 저 그냥 예, 일하면서 있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아, 뭐예요? 예. 아, 그래서. 그렇죠. 이사님들이시니까 두 분 다. 계속 예. 계셨구나. 뒤에서 그 이렇게 일을 다 계획하고 이런 거 하셨구나 다. 그러니까 네, 최대한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죠. 아마 우리가 10년 만에 나온 것도 뒤에서 다 계획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 10년 후에 나와야 이게 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가 네. 요새 더 반응이 좋아요. 10년 전보다. 아, 네가 원하는 거 네. 이게 네. 이 전화번호. 저희가 한창 활동할 때는 이렇게 반응이 올까 막 이러다가 아, 좀 많이 떴잖아요, 그 노래. 아니 많이 떴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뜬 거 같아요. 많이 뜬 거 같아요. 그리고 활동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10년 전에 이걸 기획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네. 토토가 보셨어요, 영영아 씨? 예, 네, 봤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그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아, 그럼요, 그럼요. 10년 전이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항상 봤었는데 TV로 보니까 아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대로. 네. 정용화 씨만 크신 거예요. 그냥 커진 저만 커졌죠. 그대로예요. 저만 컸습니다. 네. 엄청 컸죠, 너는요. 예. 어, 솔로 앨범이에요, 우리 용화 씨. 예. 아, 제목이 너무 멋진 날. 아, 이 노래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안녕하세요 녹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잠깐 들었는데, 아, 노래 엄청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작사, 작곡 본인이 나은 거고. 네. 짭짤하죠? 네. 원래 짭짤하죠? 아, 제 걸로 다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번 달을 한번.
기대해 봅니까? 이번 달 이제 이렇게 음원 수입이 쫙 들어오고 저작권도 그렇고 어느 멋진 날 10곡이 이번 정기앨범에 담겼다고. 네네. 계속 전부 다 본인이 한 거예요? 네. 본인 좀 이렇게 좀 빠른 노래로 부를 때는 좀 그 네. 밴드적인 걸 하시다가 네. 발라드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10곡 다 본인 노인데 전부 콜라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예. 제가 윤도현 씨랑 한 것도 있고 버벌진트 네. 이게 누구예요? 버벌진트 양동근 씨. 양동근 씨. 제이제이린은 누구예요? 대만의 가수. 대만 제이제이린. 네. 제이제이린 당시 어떤 포가 라디오. 제이제이린. 정자니까? 네? 아, 제이오씨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밴드랑 이렇게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또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돈이 되죠. 돈이 되는 거 일단 그런 걸 따서 그냥 저는 앨범 만들고 하는 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네, 혼자 하니까 또 부담도 있죠. 네, 부담이 많고 또 고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스케줄 맞추기는 좋잖아요. 사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스케줄 갈 때는 그럼요 편하죠. 왜냐하면 30분 더 잘 수 있으니까 네 명 정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네. 뭐 하는 거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기다리고 이래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한 명이 또 바쁘면 또 좀 맞춰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네. 다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컬트쇼 듣고 있잖아요. 아 지금 듣고 있어요? 막 각자 활동들 안 합니까? 이런 식의 딱 각자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친구들도 여러 개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 활동을 하고 있군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활동은 중요하죠. 그럼요. 지금 뭐 현이 이렇게 10년간 움직일 동안 10년간 생각하고 계셨어요. 진우가 네. 진우가 10년간 생각 활동을 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인상들이 두 분 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이걸 떠나 인상이 딱 사람이 딱 보면은 멋있어, 야, 이 사람들 멋있어. 선하구나. 멋있어, 진짜 이렇게 멋있구나.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이런 게 보여서 너무 좋아요. 원래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이제 좀 뭔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러게요. 진짜 네. 아 이게 두 명 활동하는 게 별로 몇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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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셔줘야 돼요. 네. 와 근데 지름씨는 주름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그냥 약간 예. 워낙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낙천적이에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지금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 잘한 변호사 같은 느낌. 그래. 진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현은 그냥 사회복 같은 느낌. 제가 지금을 잘 떨킨 것 같아요. 제 느낌하고. 예. 아니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연탄 배달도 뭐 너무너무 하시고 이번에 지금 240만 장을 모았습니다. 현이. 아니 제가 다 모은 건 아니고. 어제도 거기 일조를 굉장히 크게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하시고 뭐 배달하시고 맨날 뛰시고 감기 걸린 것도 얼마 전에 추울 때 뛰었대요. 아이고야. 뛰어서 돈 모아서 내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현사라니까.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빠 진우 션이랑 콜라보 하면 좋겠다. 완전 힙합 스타일로 3118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완전 영광이죠. 당연하지. 혹시라도 선배님이 앨범 낼 때 앨범 낼 때 보너스 트랙이라도 있으면 이번에 한번 할 때 딱 한번 해주세요. 유명화 씨가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는데 엄청나죠. 네. 엄청 진짜 엄청나. 한류스타잖아요. 한류스타. 김용화 씨가 저보다 조금 많아. 기가 대한민국에서 조금 많지. 엄청 많네요. 그럼 와, 대단해요. 외국 나가면 끝장이요. 정용화 씨. 엄청나죠. 본인의 인기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다른 나라 중에 제일 인기 많은데 어디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아무래도. 네 뭐 일본, 싱가포르. 요즘엔 또 중국. 중국. 중국 정도. 잘생겼어. 아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 많아요. 이야, 잘하시네요. 애들이. 축하드립니다. 집에서 인기 없는 사람들,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탄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뭐 농담이 있대요. 인터넷에. 야, 현한테 잘못 걸리면 천당 간다. 잘 먹고 싶어요. 네. 구구사사님. 이번 토토가 무대 보고 지니션이 네. 좋아진 95년생 학생입니다. 아, 2살 때 저희가 데뷔했네요. 그죠. 2살 때 데뷔한 거죠. 자신있게 진우션 오빠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오빠라기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아저씨라고 하기엔 좀 죄송한 기분이 들고, 도대체 호칭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우션이라고 하면 되죠. 오빠. 오빠. 그래도 오빠가, 네, 오빠가 좋죠. 아빠. 그냥 네. 오하고 아, 그 사이 바로. 앤베! 앤베! 아니, 뭐, 진우빠, 션빠 이따지 그러든가. 네. 네. 제가 빠가 드는 게 좋죠. 0127님, 정영화 씨 해외 공연 엄청 많이 하시는데 마일리지로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이번에 마일리지에 재밌는 분이에요. 돌 수 있죠.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잘 됐습니다. 마일리지 많이 쌓였죠, 지금 근데? 아직 안 써봤죠?
아직 안 써봤어요. 아, 네. 노래 중에 이번 그 빨리 써요. 까요. 없어집니다, 막. 없어져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그래요. 뭐. 어, 네. 써야 됩니다. 써야죠. 안 네. 되면은 본인이 한테 가족한테도 줄 수 있어요. 아, 가족. 쉽게 가져가도 되죠. 그렇지. 네. 가족을 써버려. 막 써요. 써야 돼. 없어져. 써야 돼. 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좋지. 자, 정준영 씨 노래하세요. 네? 노래하라고. 아, 예. 자! 이번 타이틀곡.